이거 다른 거는 이상이 없는데 이 케이스를 새 걸로 구입을 하신 겁니까? 아니요, 원래 쓰던 거예요. 아니, 그래서 오늘 예. 케이스도 하나 구할 수 있으면은 바꿔볼까 해서. 케이스가 지금 있긴 있는데 지금 케이스에 보시면은 네. 이 전원 잭이 케이스 버튼이 고장입니다. 버튼 고장나기 전에 예. 안 켜졌었어가지고. 고장나기 전에 안 켜졌다고요? 네. 잠깐만요. 버튼은 어제 정리하다가 빠진 예. 거고요. 아니, 제가 다시 꽂아보니까, 잠깐만요. 어제 그래픽 카드를 교체했거든요. 예. 그러고 나서 딱 눌렀는데 안 켜지길래 뭐지? 그래픽 카드 다시 빼다가 파워 스위치가 아마 빠진 거예요. 그전에는 자주 붙어있었거든요. 거기 앞쪽에 있는 게 수에 닿는 거한 개가 부서졌을걸요? 파워 스위치 있는 쪽에. 스위치, 파워 스위치 고장입니다. 잠깐만요. 다른 라인으로 바꾸면 되나요? 지금, 잠깐만요. 그냥 보시면은, 여기 보시면 리셋 버튼 있죠? 네. 리셋 버튼을 파워 버튼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. 네. 정상적으로 잘 켜집니다. 이렇게. 어제는 저거 바꿨었는데도 안 켜져가지고.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? 파워 스위치. 라인은 잘못 꽂아놨었나? 여기 보시면 글씨가 이 파워 스위치랑 글씨가 있지. 네. 이 글씨가 저거를. 바깥쪽으로 향하게끔,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꽂아야 됩니다. 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게 있는데 바깥 네. 그렇게 꽂으시는 게 편합니다. 지금 여기 안쪽에 붙어 있는 라인이 예. 끊어졌거든요. 저거가 파워 스위치 라인이. 아, 끊어졌다고 네, 이게. 어제 그래픽카드 빼다가 아. 꽂아가지고 켰는데 안 켜지길래 뭐지 하고 빼다가 끊어졌어요. 아, 예, 네. 끊어졌구나. 그래서 이거 스위치도 교체할 수 있으면은 라인 교체랑 케이스도 살수 있으면 케이스도 구하려 그랬던 거거든요. 근데 그러면 켜지는 거면은 예. 이거 라인을 잘못 꽂아놨었던 건가? 예. 그전에는 잘 썼었는데. 그 어떻게 해드릴까? 그냥 리셋 버튼을 바꿔드릴까요, 그냥? 리셋 버튼 바꿔도 되냐? 네. 어차피 리셋 버튼 바꿔도 뭐 리셋 버튼 꾹 누르면 꺼지는 건 똑같잖아요. 예, 똑같습니다. 그러면 관계는 없습니다. 어차피 괜찮은 걸 하고. 크기가 좀 작다 뿐이지. 그래픽 카드 장착을 좀 다시 해보고서 테스트. 그러면 제 거는 잘 교체했는데 예. 얘가 안 켜져가지고 어제. 원인은 몇 가지 특정을 해갖고 온 거거든요. 화면이 안 온다고요? 아예 켜지지가 않았어요 어제는. 전원이 안 켜진단 말씀입니까? 예. 이 지금 보면은 메인보드에 주황불 들어오는 것까지는 예. 파워 공급된다는 뜻인데 예.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 눌렀는데 안 켜져가지고. 저 보세요. 이게 성수령 컴퓨터 맞춘 거라고. 제가 이제 구부려놨어요. 일단 꽂아서 테스트만 먼저. 8핀, 6핀. 네. 저거 꽂기가 불편해갖고 케이스를 새로 살까 했던 거거든요. 하도 옛날 거다 보니까 케이스가. 요즘은 다 몇개 열면은 바꾸시는 김에, 깔끔하게. 예, 바꾸시는 김에 케이스까지 다 같이 바꾸시지. 네, 그게 낫겠죠. 그리고 고장난 거는 스위치 라인만 고장났던 거네, 일단. 네. 들어가요. 겨우겨우. 마케팅 너무 잘 됐지. 여기 커가지고. 이 신호가 안 잡히네요. 여기는 지금 보드 세 보드에 연결을 하니까 화면이 안 나오네요. 네. 네, 내장 그래픽 잘 됩니다.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고장은 아닌데. 그래? 안 나와요.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다른 카드 꽂아도 지금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픽 카드 둘러서 보면 이게 쇼트가 나면 탈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탄 흔적은 없거든요. 네.
그러니까 외상으로는 그래갖고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메인보드 ASUS에 보내가지고 보내면 아마 교환해 줄 겁니다. 예. 새거 받아서 해야겠네. 또 원인은 알아냈다. 전원 사진이잖아. 네. 네, 케이스 너무 작으니까 케이스도 새 걸로 좀 넓은 걸로 큰 걸로. 네. 꽂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거는.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환기도 잘 안 됩니다. 그렇지. 요즘 거가 아니다 보니까.